아론 씨가 기자하고 싶다고 원래 저널리즘 공부하고 싶었다고 맞아요. 네, 그러던데요? 네. 네, 8, 9년 전에 네. 기자의 꿈은 접었나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긴 한데 지금은 너무 이제 좀 바빠가지고 네. 네,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아까 공부할 때 그 CNN 뉴스 많이 봤다고 했는데 네. ABC는 안 봤어요? 죄송합니다. 예예. 일단 우리 문제 풀기 전에 조주희 기자님께 좀 여쭤볼게. 역대 대통령들도 직접 인터뷰를 하셨죠? 오랫동안 외신 기자를 하다 보니까 대통령들 많이 인터뷰했었죠. 뭐 누구누구?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그다음에 다 했어요? 네. 네.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만 아직 못했어요. 저 번호표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보고 계시다면은 ABC 한번 잡아요라고 해주셨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했던 영상이 또 화제가 많이 됐는데 혹시 영상이 좀 준비가 돼 있나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와 역전 손을 막 30몇 분 예. 안녕하세요. 미국 ABC 뉴스 조주희 기자입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미국은 한국에 가장 가까운 동맹 국가고 또 북한은 한국의 형제 국가입니까? 근데 양자 태기를 할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일부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미국 미북 간 갈등 상황이 일어나면 한국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건지 궁금해하는 미국인들이 꽤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것도 한국 또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미 양국은 대단히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국제사회와 함께 나가면서 그러나 그 궁극의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서 외교적인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너무 창피해 적어보면. 조주희 기자님 좀 약간 상기돼 있는 표정이 약간 긴장하셨네요. 근데 그날 사전 질문하는 사람들 보통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그 이제 기자회견 하면 다 정해놓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외신에 뭐 두 개, 뭐 내신에 몇 개, 그럼 이제 외신들끼리 이번엔 누가 할까 뭐 추첨도 하고 우리끼리 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신년 기자회견 처음으로 이제 미리 정하지 않고 그냥 프리 토킹으로 질의응답 하겠다고 한 거였어요. 뭐 제가 질문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간 거죠. 아니 기대를 안 하고 손을 든 거예요. 일단 기회가 와야 되니까. 제일 빨리 손을 들으셔가지고. 아니에요. 그냥 뭐 그냥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머리가 너무 튀셨던 거 아니에요? 좀 머리가 조금. 네. 아 너무 창피해요. 근데 저 질문이 그렇게 많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유가 될 줄 몰랐어요. 자, 과연 우리 조주희 국장님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셨을지 정말 많은 예비 언론인들의 롤모델 같은 분이거든요, 사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